다음 소식입니다. 고령 인구가 계속 늘면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2025년부터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식의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하는데요. 고령자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양관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1시 10분쯤 부산 수영구 팔도 시장에서 검은 승용차가 쏜살같이 달리다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할머니와 유모차에 타고 있던 두 살배기 손녀가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80대였습니다. 8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질주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2008년엔 100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4%였지만 2019년 333만 명으로 10%까지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2016년 2만 4천 건에서 2020년 3만 1천 건으로 27% 늘었습니다. 경찰이 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합니다. 고령자의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장거리 운전 등을 제한합니다. 가상현실, VR을 이용해 운전자의 능력을 평가한 뒤 야간 운전 제한 같은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겁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운전자의 시력, 반응 속도 등을 측정하는 적성 검사를 통해 면허 유지와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고령 운전자들도 조건부 면허 발급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현행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운전 면허는 되도록이면 까도록 해서 해당이 안 되면 운전 면허증을 안 나가도록 운전 면허증은 까도록 해야 됩니다. 생계 문제 등의 이유로 조건부 면허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북구 상경 4동에 있는데 거기서 바깥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과수 농사를 지었는데 상당히 좀 불편하죠. 경찰은 무조건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며 조건부 면허 발급에는 의사나 교통 전문가 등의 판단도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